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백사장입니다. 오늘은 개낚시 할 겸 여러분들께 개낚시 채비를 개 잡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오늘 개낚시 채비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 금물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 낚싯대입니다. 자,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지금부터 앞에 나가서 개 금물대에서 여러분들께 설명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잡는 방법. 지금 현재 낚시점에 가시면 이 개 금물망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거를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가르쳐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납을 내가 금멍을 좀 넓혔습니다. 집에서 조금 넓혀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선명하게 좋고. 자, 이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뺐습니다. 추는 잠시 보고도 좀 해놔놓고요. 자, 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을 풀어봅니다. 자, 실을 풀었습니다. 자, 실을 뺐습니다. 자, 여러분들 낚시점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 길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게 만드는 방법.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가닥을 잡아보면은 이게 조금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풀어주세요. 이때 풀어주세요. 하나는 잡고 계속해서 풀어주시면은 여러분들 풀리는 거 지금 보일게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거의 한 4m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자, 다 풀렸습니다. 자, 매팔 정도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여러분들 한 1m 정도 키한 걸 봤습니다. 한 발입니다. 두 발. 여기서 세 발. 한 4발태기 정도 나옵니다. 4발태기 정도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바늘로 접겠습니다. 자, 바늘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그 한 마리 와서 이제 바늘로 접어볼게요. 지금 바늘로 접는 게 지금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지금 바늘로 됐습니다. 자, 지금 바늘로 됐고, 절반도 같이 잡았습니다. 절반도 같이 잡고, 그 다음 채 또 절반을 더 접치겠습니다. 일반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손을 띄게 되면 절반이 나오게 됩니다. 왼손을 띄게 되면 절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지? 자, 자, 여기에서 관건이 묻힙니다. 여기에서 참 주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을 여주시게 됩니다. 요 절반에 딱 건데, 이 가비를 할 텐데 실을 넣어주시게 됩니다. 실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납이 없잖아요. 납 저 보고 있는데 한번 옆 알아보겠습니다. 자,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 애를 다시 빼줍니다.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망치를 안 가져왔습니다. 요 양 사이드 넓적한 부분에 요 자리를 요 넓적한 데 양쪽에 망치로 한 군데 한 두 세 번씩만 두드리게 되면은 요것은 절대 안 빠집니다. 같이 물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다음은 미끼 다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점에 가면은 하는 자체는 실이 전부 다 두 가닥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여기서 한 가닥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닥이 안 보이잖아요. 한 가닥을 했습니다. 자, 이게 깨망 속에 자체가 있는 미끼 덮는 망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사전에 이 봉치를 한번 여봤습니다. 사전에 봉치 한 마리를 여봤습니다. 머리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에도 머리 있는 부분을 썼어요. 그리고 요게 한 군데 불로 찢어진 한 데 보는데 있을 겁니다. 요 단단한 데가 요 자리를 실로 빼묶어주시고요. 빼묶어주시고, 그리고 요 위에는 홀치기 식으로, 요 식으로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요렇게 해서 미끼를 여주시게 되면 됩니다. 요렇게, 자, 미끼를 여주세요. 그러고, 여기 있는 실을 잡으면은, 이 실을 잡고, 여기에서 살짝, 홀치기 식으로, 살짝만 걸어주세요. 요 홀치기 식으로, 요렇게 걸어주시고, 나중에 미끼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미끼를 갈 때는, 요것만 살짝만 당기면은, 미끼는 갈 수가 있습니다. 실이 그대로 풀립니다. 자, 그 다음째, 요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 깨망 자체 내에서 여기에도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실이 길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 자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 구멍새에다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구멍새에 여주고, 요게 짜투리선이 있습니다. 요게 짜투리선이 있는데, 요 구멍새에만 여주고 나면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요 위에 있는 줄, 요 줄이 지금 이게서 홀치기에만 빼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미끼를 달 때는 요 애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것만 풀어도 되는데, 위에 거하고 같이 풀어주면 좋겠죠. 자, 이게 바로 저만의 개를 많이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건물 자체가 이렇게 커집니다. 건물 자체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질 때는, 이렇게 길이 안 돼요. 미끼 요 위에 있어가지고 요 추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 근방에서 이렇게 놓는데, 요 근방에서 이렇게 많이 놓으면은 그거 자체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쓰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과거에 3, 4 방송을 할 때, 이 될 수 있는 대로 요 빨간 망을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빨간 망을 쓰지 말고 이 줄에다가 바로 고등어 미끼를 바로 달아줍니다. 이 줄에다가 고등어 미끼를 바로 달아줍니다. 이 줄에다가 고등어 미끼를 다는 방법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둑을 미끼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도둑을 미끼를 준비를 못했고 지금 공치머리입니다. 공치머리인데 자 건물 망에다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분을 실을 갖다 붙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갖다 붙여주세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눈을 바로 관통을 시켜주세요. 눈을 관통을 시켜주고 여기에서 짧은 줄 자체 내에를 이거를 땡기 보세요. 그러고 저분을 빼주세요. 저분을 빼주시고 여기에 고등어를 열이를 두세 개 정도 달면은 두세 개 정도 다시고 두세 개 정도 다치고 나면은 요게를 설치기를 해줍니다. 완전히 묶는 게 아닙니다. 요게 이렇게 설치기를 해주십니다.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더 많이 쫄리게 됩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이게 자체가 여러분들 풀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안 풀립니다. 집에서 요거를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봐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백사장에서 애를 많이 잡는 방법 제가 이렇게 좋은 장면으로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깨망을 이거 자체 내를 토끼망을 이거를 사면은 한 4개 내지 5개 내지 사세요. 그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낚싯대를 두 대를 준비한다 그런다면 사전에 이 식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사전에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두 대를 사용한다 그러면 두 대끼는 지금 적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세 대끼를 갖다가 이렇게 미리 채비를 해놓고 모래바닥에 이렇게 깔아 놓으세요. 모래바닥에 이렇게 깔아 놓으시게 되면은 한 단계 채비가 빠른 채비입니다. 채비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이 채비로 빨리 교체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갔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